생방송 2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금 시각 7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2부 첫 소식 연애시대입니다. 도경환 씨. 네, 연애시대 시작합니다. 오늘도 제 짝꿍 가수 이상민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우리 생생정보통 시청률이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죠? 왜냐면 우리 연애시대 짝꿍 우리가 너무 보기 좋다고 그래서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건가요? 그럼요. 네. 아니 근데 저희 같은 짝꿍도 있지만 사실 연예계는요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는데요. 바로 사랑받는 스타 커플 베스트 3를 준비했고요. 이어서 시청자는 알았지만 제작진은 몰랐다 드라마 속 숨어있는 옥의 티를 준비했죠. 네, 자 이어서 준비한 소식은요. 이분 뭐 헐리우드의 남자로는 부족해서 이민정의 남자로 또 이제는 왕까지 됐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면 이분으로 꼭 태어날 거예요. 자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주연을 맡은 이병헌 씨인데요. 영화 제작 보고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영화 광해 제작 보고회가 있었는데요. 박이찬 배우들의 모습 반갑습니다. 생생정보통 연애시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해 왕이 된 남자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뺏더라도 반드시 가져오면 내 목숨을 노린 광해 왕이 된 남자는 선민인 하선이 독살 위기에 놓인 왕 광해를 대신해 왕 노릇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영화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하선이의 그런 어떤 어리숙하고 재미있는 캐릭터가 이 영화를 선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저는. 제가 무슨 특히 이병헌 씨의 첫 사극 연기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왕과 천민을 넘나들며 1인 2역을 완벽히 소화했다는 후문입니다.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에 킹메이커고요. 천민, 하선을 데려다가 왕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그런 역을 맡았습니다. 죽고 싶지 않아요. 류승룡 씨는 냉철한 카리스마를 지닌 킹메이커로 또 한 번 새로운 연기 변신을 시도. 합방신이 있었고요. 어머. 이병헌 선배님께서 너무 잘 느껴주셔서 너무 네? 잘 뭘 느껴주셔서 어우 정말요? 두 배우의 합방신 개봉 전부터 화제인데요. 아유 너무 느끼셨나봐요. 촬영장은 웃음바다입니다. 여기가 아주 좋아. 탄탄한 스토리, 예측할 수 없는 전개로 조선시대 비운의 왕 광해를 조명한 최초의 백션 사극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입니다. 추석 때쯤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장면도 기억하십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아? 아이 그럼요. 누군 줄 알죠. 등장하자마자 화제 오게티 선사하신 깜짝 까메오 김서영 씨. 천재형 큰 누나로 나왔는데요. 이 휴대폰 네, 한번 보세요. 왔어요. 자, 보이십니까? 걱정 마세요. 자, 열연도 좋지만 휴대전화 거꾸로 드셨어요? 아이고, 잉크만큼 화제 드라마 속 오게티 찾아보실까요? 방귀남 차윤희 부부는 임신 사실을 어때? 숨긴 채 시댁에 식사를 하러 갑니다. 티 안 나게 잘할 수 있지? 오케이. 자, 티 안 나게 맛있게 밥을 먹고요. 예, 그럼 일어나서 집으로 향하는데요. 자, 두 눈 부릅뜨고 오게티 찾고 계시죠? 아무도 눈치 못 채신 것 같지? 그거 얘기. 과연 차윤 씨 바람대로 아무도 눈치 못 챘을까요? 아이고. 찾으신 분들 계신가요? 시댁에 들어갈 때는 분명 빨간 가방. 예, 그럼 식사를 마친 후엔 갈색 가방.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땐 빨간 가방. 김남주 씨 가방 여러 개 들고 다니시네요. 그러게요. 남편인 귀남에게 위로받고 있는 윤희. 여기서 깜짝 놀랄 오게티가 숨어 있습니다. 칭패했어. 창피한 오게티 어디에 있을까요? 알아. 에이? 어쩜 좋아요. 옷에 구멍이 그냥 송송 났어요. 너무너무 속상했단 말이야. 네, 저희도 옷 때문에 속상하네요. 되세요. 요즘 넝꿀당 대세 커플이죠. 풋풋한 찬방 커플인데요. 깨소금 데이터 한창입니다. 오게티 한번 찾아볼까요? 바이바이보. 뭔데요? 뭘까요, 여러분? 보셨나요? 천천히 한번 되돌리겠습니다. 자, 이때 보이시나요? 네, 엉덩이에 마이크가 달려있었네요. 자, 시대극 각시탈에도 미처 숨기지 못한 오게티 나옵니다. 극중 불꽃 튀는 대결을 펼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각시탈과 김우라 슌지. 이 장면에도 웃지 못할